네, 오늘은 3도에 관련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턴으로도 연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로 라인을 연주할 때 중간에 이 3도를 이용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도를 또 보이싱 개념으로, 모달 보이싱이라서 3도 자체를 가지고도 보이싱 개념으로 또 연주할 수 있습니다. 세션 같은 거, 세션 연주할 때 중간중간에 그 필인 넣을 때도 이 3도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레슨 진행 방향은 우리가 3도, 그리고 그 다음에 4도, 5도, 6도, 7도, 그 다음에 옥타브 순으로 쭉 이 인터벌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벌은 그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장르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터벌 패턴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솔로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벌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번 시간은 그 인터벌 패턴 중에서 바로 3도가 되겠습니다. 3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메이저 스케일에서 사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도하고 미. 자, 요 5번 줄 도죠.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장삼도, 이렇게 도, 도, 미, 장삼도. 그 다음에 이 도를 기준으로 미가 플랫이 되면 E 플랫, 도, 미 플랫, 이건 단삼도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자, 모든 줄이 다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2, 3번 줄 같은 경우는 개방현이 3번 줄이 솔, 2번 줄이 시죠. 장삼도예요. 자, 음정은 제 그 이론 강의에서 지금 1, 2, 3 해가지고 음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그 음정에 관련된 이론을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취미라도 반드시 이 음정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번 줄 같은 경우는 도가 여기 있습니다. 도,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미, 라, 레, 솔. 다 했던 거죠. 솔, 라, 시, 도, 도. 그 다음에 그 아래 미, 이게 장삼도예요. 아까는 모양이 장삼도가 이거였죠. 4번 줄에서도. 근데 3번 줄이 베이스가 됐을 때는 마이너는, 도는 계속 그 기준이 가만히 있고, 미, 미 플랫. 이게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는 스케일음을 쭉 놓고 거기에서 3도씩 쌓아주게 되면, 도, 미 해서 처음에 메이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 다음에 파. 마이너가 나오죠. D, 그러니까 두 번째 음이 마이너.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코드니까 레, 파, 라까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3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 세 번째가 이제 레, 그다음 미, 솔. 3도 마이너가 되겠죠. 3도 마이너. 파, 라, 미, 파 반음. 항상 미, 파 반음, 시도 반음.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4 메이저, 이게 메이저 폼이었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5 메이저, 솔, 시. 그 다음이 6 마이너. 또 고음 가서 시, 레. 그쵸? 네, 여러분 잘 보이게 지금 제 몸을 좀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음 가서 다시 도우미. 그쵸? 그러면 메이저,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가면 7도 마이너, 시, 레, 6도 마이너, 라도, 솔, 시, 5도 메이저, 파라, 4도 메이저, 미솔, 3도 마이너, 레, 파, 2도 마이너, 그 다음에 도미. 그래서 1도 메이저, 원,
요거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 구조를 우리가 347 루트 반음이죠. 787 루트 반음. 루트나 8이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원 메이저 투 마이너 쓰리 마이너 포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다시 1 메이저 거꾸로 가볼게요. 1 메이저 7 마이너 6 마이너 5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구조로 스트럭처로 알아줘. 요 구조로 배우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외우는 이유가 바로 나중에 12키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키를 돌리기 위해서.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C메이저 스케일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이. 뭐 E마이너 키도 있고 A마이너 키도 있고 뭐 G메이저. 그쵸? 뭐 그 다음에 또 플랫 쪽 키도 있죠. 샵이 붙는 뭐 D메이저도 있죠. A메이저도 있죠. 그런 이제 다른 키의 이제 곡들을 여러분이 이제 연주를 하거나 솔로를 만들 때 바로 이제 이 3도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3도 패턴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패턴 자체가 귀에 익기 시작하면 다른 연주자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거나 솔로를 만든 것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청음 능력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 음열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음열이 귀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절대음감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상대음감인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하면서 귀로 계속 듣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항상 튜너에다가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그 다음에 피치 조정을 다 하고, 요 뒷부분을 이용해서 피치 조정을 하죠. 그래서 피치 조절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방법들을 확실하게 익히시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특별편으로 한번 그 기타 피치 맞추는 방법을 팬더 스타일과 그 다음에 요런 깁슨유의 요런 브릿지 스타일과, 그쵸? 손이 어디 갔냐? 네. 제가 지금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라, 네, 요렇게 하면서 요런 요 부분에서 맞추는 건데, 그 피치 맞추는 방법을 제가 직접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샵에다가 맡기기에는 또 계속 또 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샵은 한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한번 가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음이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피치를 맞추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맞추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연주나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피치를 잘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 귀도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C에서 원 메이저, 투 마이너, 쓰리 마이너, 반음 가서 포 메이저, 파이브 메이저, 식스 마이너, 세븐 마이너, 또 반음 가서 원 메이저. 그렇죠? 반음이 아닌 건 E 플랫이죠. 원 메이저, 세븐 마이너, 식스 마이너, 파이브 메이저, 포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그렇죠? 자, 다시 이제 6번 줄로 돌아와서 미니까 파, 4 메이저, 개방현 들어가니까 빼고 5번 다섯 번째 5 메이저. 그럼 이제 6 마이너가 되겠죠? 라도 7 마이너. 지금 3도를 하는 겁니다. 반음 가서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5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7 마이너, 6 마이너, 5 메이저. 네, 제가 지금 기타 자체를 아예 보지를 못하고 지금 하는 거라 마이크 때문에. 자, 이번에 또 해보겠습니다. 4번 줄 같은 경우는 레미죠. 안 보시는구나. 레, 그 다음에 미죠. 미.
그러면은 3 마이너니까 개방형을 쳐야 되니까 끌게요. 그러면 4 메이저. 파. 4 메이저. 5 메이저. 솔시.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네, 이게 4번 줄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3번 줄은 개방은 자체가 3번 줄, 2번 줄 두 줄씩 묶으니까 이게 메이저라고 했죠. 솔, 시. 솔하고 또 요게 솔, 시. 그쵸? 네, 솔, 시. 그래서 5 메이저, 6 마이너 부터가죠. 솔이니까 라, 6 마이너. 5 메이저 빼고 개방현이니까 빼고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그쵸? 거꾸로 거꾸로 6 마이너, 5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반응 가서 7 마이너, 7 마이너, 오름 가서 6 마이너. 자, 이게 음이 라다 도다 이런 걸 계산도 하셔도 상관없지만 처음에 기준으로 개방현 다음 거 내지는 루트를 찾아서 거꾸로 계산을 해 나간다거나 저 요런 얘기들은 우리가 12키 돌리는 거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 펜타토닉 그다음에 메이저 스케일 7 포지션에서 다 다뤄졌던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착실하게 보신 분들은 지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1, 2번 줄. 1, 2번 줄은 2번 줄을 베이스로 기준으로 가니까 2번 줄이 시죠, 시. 그죠? 미, 라, 레, 솔, 시. 그럼 반응감은 도. 개방현이니까 빼고 그러면은 2도 마이너. 2 마이너부터 시작하죠.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2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7 마이너, 6 마이너, 5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네. 꼭 이렇게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그 다음에 다시 1 메이저. 네. 이렇게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구조로. 그리고 3, 4, 7 루트 반음인 거. 8 대신에 제가 다시 루트로 얘기했죠. 같은 음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연습하시느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자 어떻게 연습을 하시느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 메트로놈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두 줄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박에 하나씩.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1 메이저, 1 메이저, 7 마이너, 6 마이너, 5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각 두 줄씩 묶어가지고 연습하면 되겠죠? 제일 처음 5번 줄을 기준으로 한 건 이 도를 C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C 메이저 스케일이 그래서 이게 5번 줄을 먼저 시작한 거고요. 4번 줄을 만약에 베이스로 간다 그러면 4번 줄을 베이스로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4 메이저부터 시작하죠.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5 메이저. 입이 헷갈리네요. 손은 가는데. 자, 그런 식으로. 2, 3번 줄도 마찬가지. 2, 3번 줄은 6 마이너 이렇게 되죠. 메이저가 이 폼이니까. 이게 메이저니까. 그렇죠? 이게 메이저니까. 아무것도 안 잡고 쳤을 때가 솔시. 그러니까 라도.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6 마이너, 5 메이저,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1 메이저, 7 마이너, 6 마이너. 네. 화면을 보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모니터를 지금 켜놓고 해가지고. 네, 반대로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줄씩 묶으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습 방법은 네 가지 패턴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자 이게 피킹을
이렇게 보여줘.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그렇죠?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음을 치는 거야. 자, 해 볼게. 1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모양은 그대로 원메이저 2마이너 3마이너 가는데 뭐예요? 피킹 방향만 자, 어디 갔냐 이렇게 될 겁니다. 피킹 방향만 다운 업 다운 업에서 업 아 그쵸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이었다가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낮은 음, 높은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에서는 높은 음, 낮은 음 교차시켜주는 거예요. 밑에 피킹은 항상 얼터너레이트 피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1, 2, 3, 4 낮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 낮은 음에서 높은 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두 줄을 바꿔서 연습하시고 이건 나중에 이제 더블 스탑 연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블 스탑. 더블 스탑이 뭐냐면 두 줄을 같이 이렇게 이렇게 두 줄로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블 스탑이면 씩 딱 묶어가지고 가는 게 더블 스탑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런 것들은 뭐 펑크나 퓨전, 가요, 팝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솔로 라인을 만들 때 지금 D 마이너 7을 불리고 있을 때. 연주가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 스타일에 의해서 뭐 사용법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는 내, 제가 나중에 따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가 그런 거는 따로 한번 또 다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도에 관련된 연습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3도를 배웠었죠.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줄씩 같이 묶는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 안에서 이 3도 패턴을 연습하는 거를 할 텐데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슨은 좀 아직 좀 실력이 많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실력이 되셨을 때 그때 연습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 3도 자체가 옆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나 굉장히 그 연주할 때
방향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솔로의 아이디어로서 내지는 멜로디를 만드는 아이디어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 3도에 대한 3도에 관련된 요 방법들도 많은 연주가들이 아니면 작곡가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섞어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라인들도 많이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우실 요 패턴을 연습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을 다시 한번 이제 전에 옛날에 연습했었죠.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요거를 3도씩 솔시라도시레도미레파미솔미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서는 이 3도를 다 이렇게 두 줄로 묶어서 갔는데 한 줄에서도 칠 수 있죠. 예를 들면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 그쵸? 이렇게 5플랫 도레미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이거 저게 뭐야 세븐 포지션 할 때 했었죠. 그런 것처럼 도미 근데 요 포지션을 파이브 포지션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삼도가 많이 가죠. 솔시라도시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메이저 스케일 파이브 포지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라도시레도미레파미솔 여러분들이 기타를 조금 연습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요 방법을. 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요거를 이제 아예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아예 그냥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낮은 음도 푸른 음으로 3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행할 때도 똑같은 모양으로 하행을 하는 거니까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이렇게 저는 마이크 때문에 지금 지판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판을 안 보고 지금 마이크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 모양이에요. 낮은 음 높은 음으로만 계속 가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제 블럭 안에서 가는 거죠. 메이저 스케일 블럭 안에서. 네. 두 번째는 높은 음 낮은 음. 네, 이게 좀 어려워요.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네. 이때 이제 또 떨어질 때 높은 음 낮음으로 올라갔다가 높은 음 낮음으로 하행할 때. 이때 이제 이 모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다시요 높은 음 낮은 음 상해 하행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낮은 음 높은 음 높은 음 낮은 음을 교차하는 거를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배웠었죠. 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모양. 이거를 이제 블록에서 낮은 부분부터 이거 왔으면 다시 또 낮은 높은 음으로 다시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요거를 이제 요렇게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를 완벽하게 편안하게 외울 때까지 그렇게 계속 C 키로만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2키를 돌아가는 건데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블록이 모양이 다 달라서 손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 라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3도를 1번 낮은 음 높은 음부터 하면 푸른 낮은 음. 그렇죠. 아, 메트럼 트럼프 해볼까요? 네, 여섯 개씩으로 가볼까요? 원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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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 번째, 이거 메이저 스케일 로고야. 자, 이걸 가지고 여섯 개 치기로 이번엔 낮은 네. 그 다음에 높은 음 낮은 음 셋, 넷. 높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셋 넷. 자, 나머지 이 레부터 가는 모양도 마찬가지고 미부터 모양 미부터 가는 모양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이 연습 방법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되게 그리고 이 연습을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한 달 안에 완성시킨다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뭐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네들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바뀌어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연주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그 다음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를 해요. 인내심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나 아니면은 뭐 카피 위주로 가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사실 굳이 이런 연습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취미나 뭐 그냥 내가 그냥 즐거우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곡을 뭐 열심히 카피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잘하시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거 보면서 그냥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익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은 연습을 하면서 좀 더 넓게 보고 싶다. 그리고 좀 음악 전체를 좀 파악하면서 음악 자체를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들을 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에 맞는 연습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또 제가 또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런 계기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도를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네, 옆으로 가는 연습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꼭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